안녕하십니까, 엮인TV입니다. 요즘에 그 역사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들이 제가 볼 때는 역사 방송을 너무 흥미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딱딱하면 대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역사 방송이라는 건 좀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역사 유튜버 중에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역사 유튜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그 중국 땅에 백제하고 신라가 있었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대륙 백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뭐 채널명이 뭐 책 모식이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이 사람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장을 이 독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먼저 이 사람의 주장을 보면, 양직공도입니다. 양직공도. 이 양직공도라는 게 이제 한 서기 한 6세기에 이제 역사서는 아니고 그림책입니다. 그 양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양날에 온 각국의 사신들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책인 거야. 거기에 이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양직공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백제는 옛날에 레이족으로 마한의 속국이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옛날에 레이족이라는 거예요. 레이족. 레이족.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레이족? 제가 방송도 한 적 있잖아. 사마천이 쓴 사기에 나옵니다. 사기, 강태공 세가에 따르면요. 강태공이 이제 그 제나라의 이제 시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나라로 가는 거죠. 갔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종족이 누구냐면 레이족입니다. 레이족. 그러니까 이 강태공이 나라를 이제 만들려고 왔잖아요. 이 레이족 영역에. 그 레이족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얘네들이. 그래서 막 서로 막 치고받고 했다는 거죠. 이 레이족 지역 사람들은 이제 오랑캐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이족이라는 거죠. 레이족은 동이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지금의 산동반도 일대에 살던 종족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레이족이 이제 기원전 한 6세기에 이제 제나라 황공 시기에 이제 제나라의 병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레이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양직공도에는 이 레이족이 백제라는 거야, 백제. 이게 양직공도에 이제 기록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역사 유튜버가. 레이족. 그러니까 레이족의 위치가 지금의 산동반도잖아. 그렇다는 거는 백제는 레이족이기 때문에 백제는 산동반도에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처음 듣는 사람은, 아,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일단 어떠한 그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록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록에 어떠한 믿음이 가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황상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록이라는 거. 근데 이 양직공도 이외에 어떠한 역사서에도 백제가 레이족이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더욱이 말이에요, 이 양직공도라는 게 원본이 없다가, 원본이 이제 없었어요. 없다가 서기 1077년 북송 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게 이제 모사가 된 겁니다. 필사를 한 거죠.
1077년에 등장을 한 거야. 이 양직공도의 이 기록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077년에 등장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6세기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을 때이 기록이 그대로 있는지 그 여부도 정확치 않다는 겁니다. 그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모사한 북宋 때의 이 양직공도를 모사한 사람이 백제는 옛날에 레이족이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떠한 역사 기록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어찌 된 겁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모사한 사람의 오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사에 따르면요. 남사 열전에 백제의 선조는 동이족,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 동이전, 3세기에 편찬된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따르면 여러 동이족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제의 선조는 동이족이다 라는 남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레이족이 동이족이잖아요. 근데 삼국지 유지 동이전 이후로는 이 한민족을 동이족이라고 이제 불렀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아마도 이 양직공도를 필사한 사람이 이거를 참고를 해서 잘못 기술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레이족, 백제는 레이족이었다는 어떠한 역사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이 백제가 기본적으로 기록이라는 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정황이 들어맞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역사 기록을 보면요, 백제의 위치를 정확히 알수 있는 게 나옵니다. 자, 일단은 양나라가 남조의 하나이니까 이 백제하고 남조 간의 어떤 사신 교환이 많았거든요. 그 기록을 한번 보자고요. 거기서 어떻게 기록이 돼 있는지. 송서입니다. 송서. 송서 백제전에 보면은 서기 425년에 백제에서 송나라에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요. 바다 너머에서 정성을 보였다. 바다 너머에서. 양나라가 지금의 양쯔강 부근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바다 너머에 있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다음에 남재서를 볼까요? 남재서. 남재서 백제전에 보면 동성왕이요. 또 남재에 사신을 보냅니다. 험한 파도를 헤치고 바다를 건넜다. 험한 파도를 헤치고 바다를 건넜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양서를 볼까요? 양서 백제전. 서기 521년이에요. 이때 신라가 처음으로 백제랑 같이 양나라에 갔던 그 해입니다. 바다 밖에서 번방을 지킨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백제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중국 기록만 있었냐? 삼국사기에도 나옵니다. 서기 379년입니다. 진나라의 사신을 이제 보냈는데,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대요. 아시겠죠? 그만큼 이 서해 바다가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험했던 바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역사 유튜브가 주장하는 이 양직공도의 백제가 지금의 산동반대에 있는 레이족이었다. 이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지공도를 모사한 사람의 오류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겠냐면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삼국사기 나오잖아요. 서기 512년에 지증왕 때입니다. 우산국은, 이제 우산국은 이제 울릉도죠.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이다.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섬. 응? 울릉도라고도 하고,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항복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사부가 공격을 해서 이제 병합을 시켰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울릉도를 그 삼국유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명칭을, 울릉도를. 우산국은 우릉도. 요거 한자를 잘 보세요. 우릉, 우릉.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명칭을 했냐면, 우릉. 그러니까 세깃. 우자를 써가지고 우릉이라고 했다는 거야. 우릉. 삼국유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는 울릉이라 했잖아요. 울릉. 근데 삼국유사에는 이 울릉도를 우릉 또는 세기자 우자를 써가지고 우릉이라고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칭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고려사에서는요 무릉이라고도 했대요. 그 다음에 똑같이 삼국유사랑 똑같이 우릉, 그 다음에 우릉도. 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이름으로 명칭으로 불리워졌다는 겁니다. 울릉도가. 이걸 본 거야. 여기서 삼국유사의 그 우릉 있잖아요. 요거 우릉. 그 다음에 우릉. 아시겠죠? 요거. 우릉과 우릉. 요게 중국에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의 주장은. 그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울릉도가 섬이 아니었다는 거야. 내륙에 있었다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삼국사기에 보면요. 지세가 험하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섬이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내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있잖아. 바다에 있는 섬이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울릉도의 별칭인 우릉, 그 다음에 우릉, 요 한자, 요거를 찾아냅니다. 지도에서. 이겁니다. 이게 산동반도 남단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청도고, 요 청도 밑에 보면 동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우산이 있습니다. 우산. 여기 우자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산국의 우산? 요거, 우산.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우산이 또 있어요. 여기 그 세기자, 우자. 요거, 우릉. 여기 우산. 똑같잖아요.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산동반도 밑에서. 그래서 울릉도는 섬이 아니고 중국 대륙. 여기 산동반도 남단 여기 있었다는 거야, 이 사람의 주장은. 와,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명을 갖고 막 이렇게 찾은 거예요. 뭐 나름대로 노력은 했더라고. 근데요 잘 보세요. 이 산동반도 남단에 있었던 요 이 우산의 요 우자, 어? 이 지명의 유래를 좀 아셔야 돼요. 왜 세깃 우자를 썼는지. 그러니까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요 우릉이 이 우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유래에 대해서. 한나라 말해요. 이 산동반도 이 주변에서요 반란이 터집니다. 근데 이 반란의 주체가 누구였었냐면 그 도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그래서 홍건적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뭐 빨간 띠를 둘렀다 그래서
근데 이 반란을 저질렀던 주체가 도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나라 말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도교를 믿는 사람들, 이 도교들을 어떻게 또 별칭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우화 등선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잘 보세요. 우, 세기 우자, 우화 등선. 이거를 목표로 하는 무리라는 뜻에서요, 이 사람들 어떻게 불렀냐면은, 이 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류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류. 요 우자, 세겟 우자, 요거랑 우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화 등성이라는 그 이 말 뜻은 뭐냐면, 날개가 돋아 가지고 신선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도교의 중심 사상이 뭐냐면요, 신선 사상이었다는 겁니다. 신선.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선 사상은요, 진나라 초기부터 한나라 때까지 유행했던 그런 사상입니다. 그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게 도교입니다. 도교. 아시겠죠? 여기서 나오는 게 세기자, 우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우산이라는 곳은요, 이 도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이 우릉의 울릉도의 별칭인 우릉의 우자하고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이 우사는요, 이거를 몰라. 이거를 무조건 글자만을 갖고 중국에 울릉도가 있었다는 이 사람의 주장, 이게 맞냐고요 이게.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와 더욱 놀라운 또 주장을 합니다. 문무왕 아시죠? 문무왕. 서기 681년 7월 1일날 이제 문무왕이 돌아가십니다. 삼국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이 이 문무왕이 남긴 유언에 따라서 동쪽 바다 가운데 큰 바위에 장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저기 그 경상도 동해 바다에 있는 대항암입니다. 강단사항 여기가 이제 문무왕이 있다고, 문무왕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문무왕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한 적 있잖아요. 이 문무왕이 무덤이 아닌 겁니다. 여기 대항암은요, 왜 그러냐면 삼국유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기 681년에 이제 신문왕이 왕이 됐을 때 문무대왕을 위해서 동해 바닷가에 가문사라는 절을 창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문사가요, 그 가문사의 그 대대로 내려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절에. 이 가문사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두 개의 이제 석탑이 있고요, 요 중간에 금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금당 돌계단 아래에 동쪽을 향해서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두었다는 거야. 왜 구멍을 뚫었냐? 용이 이제 문무왕이 이제 용으로 변해가지고 여기로 들어올 수 있게끔, 용이 이 가문사로 들어올 수 있게끔 구멍을 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당 돌계단에다가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서 뼈를 보관한 곳이다. 이게 삼국유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무왕이 이제 화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뼈를 이 가문사 금당 밑에다 보관했다는 내용입니다. 삼국유사에.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
동쪽 바다 가운데 큰 바위에 장사를 지냈다고 해가지고 무덤을 여기다가 조성을 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뼈를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기록이 있어요. 서기 785년에 선덕왕이 죽을 때 똑같이 합니다. 문무왕처럼. 불교에 따라서 이제 화장을 한 다음에 유골을 동해에 뿌리도록 하라. 아시겠죠? 뼈를 다 뿌린 게 아니라 뼈의 일부분을 뿌린 겁니다. 동해 바다에. 왜 뿌렸겠냐고. 용이 되게끔. 아시겠죠? 무덤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유튜버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왕의 무덤을 수중에다가 만들 수 없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물에다가 무덤을 만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사람이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무왕 그 이 대왕암이 문무왕 무덤이 아니고 이 문무왕 무덤을 어디서 찾았냐면 이 사람이 중국 대륙에서 찾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세요. 이 산동반도 그 남단에 보면 청도시가 있어요. 청도시. 이 청도시 바로 아래에 일조시가 있습니다. 일조시에 여기를 주목하세요. 뭐 이렇게 크지 않은 야산이에요. 이곳에 규산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규산. 근데 이 규자가 다른 그 음으로는 이제 문자라고도 한다는 거야. 맞습니다. 이 규산을 문산이라고도 이제 한다는 거죠. 요게 여기 있고요. 요 오른쪽에 우왕묘라는 게 있습니다. 우왕묘. 그 다음에 왼쪽으로 대왕묘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낸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가설을 내세웠냐면, 자, 일단 규산은 일단 문자라고도 했잖아요. 문산이라고. 여기서 이제 문이 나옵니다. 문.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었던 우왕묘. 요게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울릉도를 설명을 할 때 무릉. 그러니까 고려사에 따르면 무릉이라고 했다는 그 별칭이 있잖아요. 그걸 이 사람이 대입을 한 거야. 이 우왕묘를. 우릉. 우릉, 무릉.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릉이라고도 이제 불릴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의 주장은. 그러니까 규산은 문. 이게 우왕묘는 무. 그 다음에 왼쪽에 대왕묘가 있잖아. 이걸 합쳐보세요. 이 세 개를. 문, 무, 대왕. 그래서 이게 문무대왕묘가 여기 있었다는 얘기야, 이 사람 주장은. 아, 진짜 색다른 주장이야.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은요, 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앞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익자 있잖아요. 이 우자 요거 세기도 우자 도교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있는 그 우왕묘하고요 이 대왕묘는요 왕릉의 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묘는요 왕릉묘가 아니라 도교사당이었던 겁니다. 도교사당이었어요. 사당. 아시겠죠?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도교의 사당이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 지금 현지에 가보면 여기 없어요. 이게 왕묘인지도 모르게끔 이게 없어요. 없어. 그냥. 근데 그 이 중국 어떤 그 어떤 지리라 이런 거 보게 되면요. 도교랑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명칭이 대왕묘하고 우왕묘라는 게 아시겠죠? 아 좀
제대로 좀 알아보고 주장을 해야지.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언뜻 보면 이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무대왕 무덤은 중국 산동반도 남단에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사람이 구당서를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구당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니까 백제가 신라하고 발의 말갈이 나누어 가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당서에. 이걸 찾아낸 거야. 잘 보세요. 신라가 백제 영토를 차지한 건 맞잖아. 근데 발의 말갈이 백제 영토를 가진 적이 없거든. 이걸 본 거야. 따라서 백제의 위치는 중국에 있다는 거죠. 근데요, 그러니까 구당서만 보냐고. 왜 다른 사설을 한번 찾아볼 생각을 안 해, 이 사람은. 자칫 통감에 제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서기 676년에 웅진 도독부를 요동에 있는 건안 고성으로 옮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웅진 도독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백제 지역 웅진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라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제 쫓겨난 거야, 당나라가. 그래서 백제 영토 내에 있었던 웅진 도독부를 지금의 요동 지역으로 옮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백제 호구를 먼저 서주하고 연주로 일단 옮겼는데, 그러니까 잡아온, 그러니까 당나라로 끌고 간 백제 유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유민들을 서주하고 연주에다가 놨었는데 이 사람들을 요동에 있는 건안성으로 다시 옮겼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을, 웅진 도독부를 요동 건안성에 세우고 백제 사람들을 채운 거야. 그 요동 지역을 발해가 차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 영토를 차지한 거,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당서의 내용은요, 발해 말갈이 요동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곳에 웅진 도독부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거예요. 발해 말갈과 신라가 나누어 가졌다는 얘기가. 아시겠죠? 이 기록만 찾아봐도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이 구당서의 내용만을 갖고 요 부분, 발의 말갈이 차지할 수 없다, 이거 갖고 이제 백제가 중국 땅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 신라 사람이 또 있잖아,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리고 제야에서 떡밥으로 항상 거론되는 최치원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이 당나라 황제의 충성을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 최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전성시에 강한 군사가 백만이어서 남으로는 오나라, 월나라를 침입을 했고요. 북으로는 유주와 연나라, 제나라, 노나라를 휘어잡아가지고 중국의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야에서 이 떡밥을 맨날 얘기해. 고구려하고 백제가 저 지금의 양쯔강 쪽에 있었던 오나라, 월나라를 침입을 했고, 그 다음에 연나라, 제나라, 산동반도에 있었던 제나라, 노나라까지 휘어잡았다는 내용인 거야. 자, 근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최치원이가 한 말입니다. 예? 그리고 딱 한 말, 이거 딱 이 내용만 딱 유심히 관찰만 해도, 아, 이게 어떤 말인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오나라, 월나라, 그 다음에 제나라, 노나라, 언제적 나라입니까, 여러분? 춘추시대에 진시황 때의 나라들이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춘추와 진시황 때 있었던 나라들을 고구려하고 백제가 침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치원이 이 말은요,
사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비유적인 말이었다는 겁니다. 왜 최초녀가 이런 말을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신라는 당나라에 꼬봉 노릇을 잘하고 있는데 이 고구려하고 백제는 이 당나라에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를 과대 포장해서 한 얘기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대륙에 백제하고 신라가 있었다는 이 주장을 하게, 이 주장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굳혀진, 그렇게 하게끔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야의 거두 문정창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이 1976년도에 백제사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남북조가 모두 백제의 속국이었다. 남조의 양나라가 있잖아요. 이 양나라의 건국자인 양무제는 본래 백제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1976년도에. 와, 미친 거 아니야? 어? 그 다음에요, 1994년에 박첨범 교수라는 사람이 그 삼국사기의 그 일식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일식 기록을,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천문현상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컴퓨터로 돌려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요, 이 천문을 관측한 그 장소가 중국에 있었다는 거야. 고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국 땅에 있었다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박창범 교수가. 이거는 유튜브나 뭐 네이버 찾아보시면 이거 아니라는 게 무수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그걸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이 황당한 주장들이 널리 퍼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역사 유튜버도 이거를 받아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뭐 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 대륙에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는 이 주장, 이 주장이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역사서에 기록된 중국의 역사는 사라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이 역사 유튜브 책 무식이라 하는 이 역사 유튜브의 황당한 주장을 한번 반박을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